자, 드디어 사주로 보는 내 남자친구는 사랑꾼일까의 여자 버전. 사주로 보는 내 여자친구는 어떤 사랑을 할까에 대한 시간을 식물원에서 이렇게 촬영을 하게 됐습니다. 기분 전환도 할 겸 해서 이렇게 야외로 촬영을 나왔고요. 이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이야기할 부분은 편인이에요. 왜 편인이냐? 제 영상을 보시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사주에 편인이 하나쯤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 이 학문 자체가 편인의 학문이에요. 남들이 관심 가지지 않는 운명 같은 거에 더 관심을 가지는 사람들은 대부분 편인이 있기 때문이에요. 편인이 왜 그러냐면은 전체를 보는 것보다 전체 중에서 일부분을 보는 것을 더 좋아합니다. 한마디로 얘기해서 종합 점수로 평가를 하는 게 아니라 특정 점수 하나를 가지고 평가하는 게 편인이에요. 이를테면은 책을 한 권을 다 읽게 되면은 어느 부분만 확대해서 왜곡하고 그것만 크게 받아들이는 것들이 편인이란 말이죠. 그래서 편인들은 남자를 고를 때 굉장히 편협된 자기만의 시각이 있어요. 이를테면 이런 거예요. 이 사람이 인성은 정말 개차반인데 외모만 본다거나, 외모도 별로고 인성도 별로인데 키만 본다거나, 혹은 돈만 본다거나, 그 사람의 일부분을 확대해서 받아들이는 것들이 편인들이에요. 공부에다가 적용을 하면은 국영수를 잘해야 되잖아요, 우리나라 공부는. 근데 편인이 발달한 사람들은 특정 재미있는 과목만 잘하게 되어 있어요. 수학은 잘하는데 국어를 못한다거나, 과학은 잘하는데 뭐 사회탐구를 못한다거나, 이런 성향들을 가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편인은 기본적으로 꽂혀야 돼요. 정인이 있는 여자와 편인이 있는 여자는 연애하는 방법이 다릅니다. 정인이 있는 사람은 수용하는 게 달라요. 편인하고 정인을 묶어서 수용이라고 합니다. 수용, 받아들이는 거예요. 제가 남자 사주를 얘기할 때 식신하고 상관이 있는 남자를 최고라고 얘기했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아무런 조건도 없이 받는 것을 생각하지 않고 오로지 줄 생각만 하기 때문이에요. 그러면 여자 사주에서는 과연 뭐가 최고일까요? 저는 단연 인성을 최고라고 꼽고 싶어요. 왜냐하면은 남자들이 주는 것들을 잘 받아들이기 때문이에요. 일단 수용적인 태도가 되어 있으니까요. 예를 들어서 한번 설명을 해볼게요. 제가 소개팅을 나왔어요. 소개팅 상대방 분이 앞에 있고 제가 여기 이렇게 있어요. 처음에 만났는데 어떻게 처음부터 신나서 얘기를 할 수 있겠어요. 당연히 이 사람도 날 모르고 나도 이 사람을 모르니까 이 사람을 일단 재미있게 해서 마음을 열어줘야죠. 여자는 기본적으로 방어적인 태도를 가지고 있어요. 의미이기 때문에. 반면에 남자는 방어적인 태도보다는 공격적인 성향을 기본적으로 내재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굳이 사주가 아니라 과학적으로도 밝혀진 거예요. 테스토스테론의 역할이, 남성 호르몬의 역할이 그런 것들을 관장한다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래서 남자는 이제 처음 나왔으니까 이 사람의 관심을 끌기 위해서 이제 막 유머를 하는 거예요. 자, 내가 유머를 했어요. 그런데 정말 아재 개그를 한 거예요. 예를 들면 이런 거죠. 혹시 아몬드가 죽으면 뭔지 아세요? 다이아몬드예요, 막 이러면서 웃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렇게 얘기를 했을 때 반응이 두 가지가 나옵니다. 상대방 여자가 너무 웃기다고 하면서 박장대소하면서 깔깔대는 거예요. 혹은 이제 이렇게 뾰루퉁하게 쳐다보는 거죠. 두 가지 반응이 있을 거라고요. 자, 그런데 인성이 발달한 여자들의 특징은 아까 전자가 막 반응을, 리액션을 과하게 하면서 남자를 이렇게 이끌어내는 역할들을 해요. 인성이 발달한 여자의 특징은 남자의 식상, 없는 식상도 이렇게 발현할 수 있게끔 만들어줍니다. 남자가 점점 이제 처음에는 찌그러진 깡통처럼 자신감도 없고 주눅들어 있다가 개그가 한번 먹히니까 말문이 막 터지기 시작해요. 이게 인성이 발달한 여자들의 특징이에요. 여자 사주에 인성이 발달해 있으면은 어떤 남자라도 그렇게 자신감을 가질 수 있게끔, 왜냐하면은 말하는 걸 잘 받아주니까요. 그런데 말을 하는 게 재미있잖아요. 내가 이 여자한테는 너무 잘 받아주니까 대화가 잘 통한다는 어떤 착각을 하게 돼요. 그게 이제 인성이 발달한 여자의 특징이에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연애할 때 남자친구를 재밌게 할 수 있는 유형에 가깝겠죠. 그런 사람들이 사랑을 받을 확률이 더 크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정인하고 도대체 편인이 뭐가 다르냐 이거예요. 편인의 장점은 그 사람의 장점 하나만 보고 사귈 수 있는 특징이 있습니다. 혹은 자기가 한번 꽂히면은 혹 빠져들어요. 사랑에 처음에 강렬하게 빠져드는 사람들은 대부분 편인 형들이라고 보시면 돼요. 내 이상형이 너무 확고하거든요. 그러니까 자상한 거 하나만 본다던가, 키 하나만 본다던가, 아니면 말투 하나만 본다던가, 이런 것들이 정해져 있어요, 편인들은. 그래서 그러한 부분만 맞으면은 만날 수 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은 편인은 생각을 멈출 수가 없어요. 한번 부정적인 생각이 들기 시작하면은 끊임없이 뻗어나갑니다. 이 남자가 다른 여자랑 친하게 지내는 것만 봐도 괜히 질투가 나요. 정인은 질투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정인은 어차피 이 남자는 내 남자인데 라는 인식이 확고하게 있어요. 발을 정해 도장인이에요. 내 머릿속에 이미 도장이 찍혀 있다는 소리예요. 내 남자친구라고. 그렇기 때문에 일단 믿음과 신뢰가 형성이 되는데, 편인들은 내 남자친구가 다른 헛짓거리를 하는 게 조금이라도 보이면은 부정적인 생각으로 확대가 돼요. 그래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은 스스로 이별을 만듭니다. 자기 생각이 이별을 만들어요. 겉으로 아무것도 달라진 게 없는데. 그래서
편인들은 조심하셔야 돼요. 쓸데없는 상상력, 그게 항상 발목을 붙잡습니다. 물론 사랑을 할 때도 더 행복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은 그 쓸데없는 상상력, 사랑을 받는 그 느낌이 더욱더 충만해질 수 있거든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편인이 발달한 사람들은 기복이 심해요. 애정지수에 관해서, 애정에 관해서. 또한 정인처럼 도장인데, 도장은 도장인데 치우쳐져 있잖아요. 정인은 안정돼 있어요. 그 확신이 있고 상대방에 대한 믿음이 있습니다. 그런데 편인은 이게 에너지가 왔다가 안 왔다가 이러는 거예요. 마치 남자 편에서 얘기했던 상관과 비슷하게 되어 있어요. 여자친구를 사랑할 땐 에너지급 100을 쓰지만은 약간 우선순위에서 밀렸을 땐 0이란 말이에요. 어쩔 때는 내 일생일 때 운명적인 상대인 것 같고, 어쩔 때는 남처럼 느껴지는 게 남자 편의 상관이었잖아요. 여자 편의 편인도 마찬가지예요. 어느 때는 너무나 사랑을 받고 있다는 감정으로 충만한데, 어느 때는 내가 남인가? 남보다 못한 것 같은데? 이런 느낌이 들 때도 있어요. 남자가 어떻게 하든 간에 편인의 특징, 24시간 꾸준히 연락을 하고 챙겨줘야 됩니다. 연락이, 편인이 발달한 사람이 연락을 하면 연락을 받아줘야 돼요. 아무 때나 연락 안 하거든요. 정말 보고 싶거나 이렇게 애정이 필요할 때 이렇게 연락을 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 특징은 그런 기복이 있다 보니까 자꾸 확인하려고 하는 습관이 있어요. 나 사랑해? 이거는 다 편인들이 하는 얘기예요. 정인들은 웬만해서는 나 사랑해라는 확인을 자주 받으려고 하지 않아요. 근데 남자 사주가 식상이 좀 덜 발달하면 정인도 확인을 받을 수가 있겠네요. 그리고 정인은 편인에 비해서 사랑에 빠져드는 속도가 상대적으로 느려요. 상대적으로 느리다는 거는 편인은 아까 제가 얘기했던 자기랑 코드가 맞는 부분, 자기 이상형에 대한 부분이 하나만 있어도 확 빠져든다고 하면은, 정인이 있는 사람은 종합적으로 판단합니다. 이 사람이 아무리 내 스타일이라도 좀 지켜봐야 돼요. 우리가 이제 그 사람 특성을 이렇게 다이아몬드로 나누잖아요. 한쪽으로 치우치면은 편인형이고요. 다이아몬드가 골고루 이렇게 잘 확장되어 있으면은 정인형인 거예요. 그리고 가장 핵심적인 거, 아까 얘기했다시피 정인은 받아들이는 사랑을 한다 그랬어요. 자, 그러면은 내가 좋아하는 사람과 인연이 될까요? 나를 사랑하는 사람과 인연이 될까요? 당연히 나를 좋아하는 사람과의 인연이 큽니다. 그래서 우리가 연애하다 보면 부모님들이 이렇게 얘기하죠. 너를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야 돼, 이렇게 얘기하는 거는 대부분 인성이 발달한 사람한테 먹힐 수 있는 이야기예요. 사랑을 할 때 정말 추억도 많이 만들고, 여자로서 내가 여자구나 라는 자존감도 올려주고, 이런 사랑을 할 수 있는 분들은 대부분 인성이 발달한 사람이다, 내가 여자구나를 느낄 수 있는 사랑을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은 인성하고 반대로 식신하고 상관이 있으면 어떨까요? 식신하고 상관은 받아들이는 게 아니라 표현하는 거예요. 남자 같은 거죠. 자, 많은 사람들이 아직도 관이 남자고 제가 여자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틀린 말은 아니에요. 근데 사회적인, 시대적인 상황이 많이 바뀌었습니다. 옛날이라면 한 20년 전만이라도 제가 여자고 관이 남자였어요. 그게 무슨 말이냐, 내가 책임져야 되는 게 제잖아요. 그리고 내가 따라야 되는 게 관이잖아요. 그래서 제 관을 남자 여자 이렇게 본 거예요. 관이 남자라는 거는 내가 그 남자한테 소속이 되고 그 남자의 보호를 받고 그 남자를 따라간다는 소리예요. 그런데 요즘 시대가 바뀌었죠. 어떤 여자가 남편을 따라가려고 합니까? 어떤 여자가 남편의 보호를 받으려고 해요? 아, 물론 보호를 받으려고 하죠. 근데 제가 얘기하고자 하는 거는 그만큼 시대적인 상황이 많이 바뀌었다는 거예요. 이제는 여자도 경제활동을 많이 하고요. 여자가 오히려 남자한테 야, 내가 책임질게 이럴 수도 있는, 강하게 나갈 수 있는 그런 사회가 됐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꼭 재관을 남자 여자로 둘 필요는 없는데, 기본적으로 식상이 발달한 여자는 관을 살펴보는 형태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남자를 살펴본다는 거예요. 그래서 인성들이 받아들이는 사랑을 한다, 애정 표현을 갈구하는 사랑을 한다면은, 식상들은 오히려 자기의 기호성이 더 들어간 사랑을 합니다. 남자를 자기가 선택을 해요. 바꿔서 얘기하면 인성들은 선택을 당한다는 거죠. 그 제 영상을 보고 계신 수많은 인성을 가진 여자분들이 아니다, 내가 선택한 거다 이렇게 얘기하실 수도 있는데, 선택 당한 거예요 사실은. 네, 당한 게 되는 겁니다. 선택을 할 수 있는 거는 식신상관이 발달해야 돼요. 여자 사주에서 그러면 이제 남자를 살펴보고 스캐닝을 하고 내가 선택을 하죠. 기본적으로 육체파거든요. 인성들이 정신적인 거라면 식신상관들은 육체파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뭐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남자분들이 상대방 사주에 식신상관이 발달해 있다, 몸을 만드시면 만날 수 있습니다. 몸짱이 되셔야 돼요. 그럼 인성들을 만나려면 어떻게 해야겠어요? 지적 수준을 갖추게 되면 돼요. 어른스러운 면들을 보여주면 됩니다. 자, 그러면은 식신하고 상관이 어떤 식으로 상대방을 볼까요? 기본적으로
남자의 보호를 받는다라는 생각은 약해요. 많이 식신이 발달한 여자들은 내가 오히려 남자를 챙겨줘야 돼요. 챙겨줘야 된다 이러면 또 싫어하시는 분들이 있을 수 있으니까 다르게 얘기하자면 그 남자한테서 내가 모성애를 느껴야 돼요. 기본적으로 식신은 모성애를 느끼는 힘이 강해요. 특히 일지에 식신이 있을 때는 거의 99% 모성애를 장착하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그래서 아이를 좋아하고 아기를 좋아하고 뭐 애완동물 같은 생명체라면 다 이렇게 좋아하고 품어주려고 하는 속성을 가지고 있어요. 어떤 식으로 연애가 이루어질 수 있냐면은 그냥 알고 지내던 남자였는데 어느 날 이 남자가 너무 측은해 보이는 거예요. 막 야근하고 밤새워서 이렇게 일을 했는데 뭔가 이렇게 챙겨주고 싶은 마음, 그 마음이 드는 순간 그 사람이랑 가까워지는 거죠. 아이러니한 건데요. 남자 사주에서는 인성이 발달해야 돼요. 식신상관이 발달한 여자는 인성이 발달한 남자와 연관이 됩니다. 왜냐면은 이거를 남녀를 바꿔서 아까 얘기한 걸 그대로 적용하시면 돼요. 남자 사주에서 인성이 발달하면 뭐다? 받아들이는 걸 잘한다고요. 상대방의 반응을 잘 끌어낸다고요. 그게 식신이 발달한 여자한테는 어떻게 되냐면은 모성애를 자극하는 걸로 나타나요. 모성애를 자극하는 남자들은 대체적으로 인성이 발달해 있습니다. 자칫 잘못하면은 결혼을 하게 될 수도 있어요. 식신이 발달하면 인성 발달자와 결혼할 수도 있다. 결혼하면 좋을까요? 남편인데, 아니 여잔데 아무리 식신이 발달하고 모성애가 발달했다 그래도 남편이잖아요. 내 남편인데 기대고 싶을 때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매일 애 같은 거예요. 매번 기대고 싶을 때 기댈 수가 없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자, 상관은 그러면 어떨까요? 상관은 견관합니다. 기본적으로 견관이 무슨 말이냐, 정관을 알려면 정관이 뭔지를 알아야 돼요. 정관이라는 거는 사회적으로 완성되어 있는 남자, 배경이 괜찮은 남자를 뜻해요. 배경이라는 거는 기본적으로 그런 거죠. 뭐 집안이 괜찮다던가 아니면 취직을 잘해서 대기업에 있다던가 기본적으로 직업과 관련이 커요. 그 남자의 계급 같은 거잖아요. 직업은 계급이 아니지만 계급처럼 되어버렸잖아요. 우리 사회에서는 대기업에 다니면 우아, 공기업에 다니면 우아, 중소기업에 다니면 이렇게 되잖아요. 사회적인 시선이 그래요. 어쩔 수 없어요. 정관이 잘 되어 있고 발달할수록 그런 거를 더 본다는 소리예요. 그러면은 상관이 발달할수록 뭐를 보겠어요? 그런 거에서 더 파격적이게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외국인과 인연이 될 가능성도 있죠. 일반적으로 다른 사람들이 야, 그 사람이랑 왜 결혼해 하더라도 고할 수 있어요. 그래서 남들이 거들떠 보지도 않는 남자를 선택할 수도 있고요. 정말 나와 잘 안 어울릴 것 같은 하이레벨의 그런 남자 만날 수도 있어요. 그게 상관 여자들의 특징입니다. 그래서 상관이 발달한 분들은 잘 선택하셔야 돼요. 남자를 주변에서 대체적으로 반대하는 결혼할 확률이 크고요. 평범하지 않은 남자를 만날 확률이 큽니다. 상관이 강하면 강할수록 순수한 사랑을 하고 희생적인 사랑을 해요. 내가 그 남자한테 모든 걸 다 갖다 바칩니다. 상관이 강할수록요. 차라리 상관이 약하다면은 그렇게 모든 걸 다 희생하지는 않아요. 다만 보는 눈은 좀 독특하기 때문에 정말 평범하지 않은 연애를 할 확률이 크죠. 옛날 같았으면 식신하고 상관이 발달한 여자는 남자 복이 없다고 합니다. 왜? 관을 거부했으니까요. 보호받기를 거부한 거예요. 제도권에 들어오길 거부한 거고요. 사회적인 활동을 하는 걸 거부한 겁니다. 거부적 형태가 커요. 자기가 관계를 주도하려고 하고 자기가 선택을 하려고 하는 것처럼 되어 있죠. 옛날에는 가부장적 사회였기 때문에요. 식신상관이 발달한 사람들은 연애도 쉽지가 않았을 것이고 결혼도 쉽지가 않았다. 그런데 요즘에는 다르다. 요즘에는 많이 바뀌었기 때문에 오히려 더 매력으로 드러나게 되어 있어요. 인성이 발달한 사람과 식상이 발달한 사람은 서로를 부러워해요. 식상들은 인성을 보고 정말 여우짓 잘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인성들은 식상들을 보고 걸크러쉬라고 얘기를 하죠. 애교도 많고요. 아 물론 인성하고 식상 둘 다 애교가 있지만은 애교의 의미가 달라요. 식상은 나의 끼를 발산하는 애교를 부리고요. 인성들은 대체적으로 관을 끌어들이니까 남자를 유혹하는 형태, 교태로 가죠. 똑같은 애교라도. 그래서 느낌이 달라요. 과거, 현재, 미래가 있어요. 인성이 발달하면 당연히 과거 지향적이게 되고요. 식상이 발달하게 되면은 미래 지향적이에요. 그래서 이제 식상 발달한 사람들이 쿨한 거고요. 인성이 발달한 사람들이 과거에서 벗어나는 게 잘 안 되는 겁니다. 인성, 편인 정인이 발달할수록 항상 새로운 걸 줘야 돼요. 늘 똑같은 형태로 데이트를 하면은 만족이 안 돼요. 맨날 똑같은 거에는 금방 지루함을 느끼고요. 이미 그 자극, 감동을 이미 한번 받았던 거예요. 예를 들어서 내가 인성이 발달한 여자한테 꽃을 선물했어요. 다음에 또 꽃을 선물해요. 또 선물해요. 그럼 여자 입장에서 어떻게 돼요? 왜 맨날 꽃을 갖다 주지? 감동이 덜하다고요. 덜하기 때문에 더 큰 강렬한 자극을 줘야 돼요. 인성으로 받아서 사랑한다는 거는 사랑의 자극이 들어온다는 거잖아요. 근데 받으면은
조금씩 무뎌지죠. 쌓이니까 인성들은 쌓여요. 이렇게 감정들이 차곡차곡 쌓여가는 형태이기 때문에 더 큰 걸 줘야 돼요. 그래서 다음에는 반지를 주고 다음에 목걸이를 주고 다음엔 보석을 주고 이런 식으로 쌓아서 나가야 연애가 지속이 될 확률이 큽니다. 만약에 인성이 발달했는데 나이가 30, 40이 됐잖아요. 웬만한 남자한테서 만족이 안 돼요. 왜 과거에 연애했던 그 남자보다 못하거든요. 항상 어렸을 때 연애할 때가 가장 행복한 게 인성이 발달한 여자들이에요. 반면에 식상은 그런 게 별로 없으니까 늘 새로워요. 그런데 쌓이지가 않아요. 관계가 지속이 되면서 이게 좀 감정이 차곡차곡 쌓여서 가야 되는데 그게 인성 발달자에 비해서 잘 안 됩니다. 대신에 데이트할 때는 편하죠. 늘 똑같은 걸 해도 식상이 발달한 사람과 있으면요 새로운 기분이 들어요. 그냥 식상이 발달한 친구들과 만나게 되면은 늘 새로운 거예요. 그러니까 맨날 만나도 똑같지가 않은 거예요. 늘 새롭고 오랜만에 봐도 어제 본 것 같고 처음 봐도 오랫동안 만난 것 같고 그런 것들은 대부분 식신상관이 발달한 사람들한테 느낄 수 있는 감정들입니다. 자, 근데 식상하고 인성이 같이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두 가지를 보시면 돼요. 인성이 일간을 생하는지 식상을 건드리는지. 그러니까 인성하고 식상이 직접적으로 대립하고 있는지 아닌지만 보시면 돼요. 언제가 가장 문제가 되냐면은 식신상관도 약하고 정인편인도 약할 때, 둘 다 약할 때가 문제가 돼요. 그 중에서도 가장 큰 폐해를 나타내는 거는 편인도 약하고 상관도 약할 때 가장 문제가 됩니다. 왜? 상관은 기본적으로 넘겨짚기를 해요. 상관이 강할수록 넘겨짚지 않고요. 상관이 약할수록 넘겨짚어요. 그게 왜 그러냐면 상관은 재라는 결과와 가깝기 때문에 앞서서 예측하는 성향이 굉장히 크거든요. 근데 편인이 약하게 개입되어 있으면은 상대방이 말이 끝나기 전에 벌써 넘겨짚어서 자기가 답을 내고 말을 먼저 해버린다던가 더 이상 상대방 말을 듣지 않는 경우가 생깁니다. 그래서 혼자 이별을 만드는 유형 중에 하나가 편인만 발달한 편인보다는 편인 상관이 동조한 사람들이 더 혼자서 이별을 만들어요. 상대방은 아무렇지도 않은데 혼자서 이제 막 밤새 끙끙 앓고 이 남자가 바람을 피냐 나를 이제 더 이상 사랑하지 않나 자기 혼자 그런 생각을 하다가 이별을 만들어요. 자기가 통보해요. 힘들어서 그러고 다시 붙잡죠. 그래서 적어도 인성하고 식상이 약하게는 있으면 안 되겠다. 있을 거면은 둘 중에 하나는 반드시 강해야 돼요. 그래야지 제대로 된 연애를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비견겁제가 강한 사람들은 어떨까요? 기본적으로 비견겁제가 강하면은 재도 쟁재하게 되고 관도 쟁관하게 됩니다. 결국엔 나한테 주어진 복을 나눠야 된다는 소리예요. 자, 비견겁제가 강한 사람들의 특징 굉장히 충동적이에요. 앞뒤 안 봐요. 여러분들 그 드라마틱한 사랑을 하려면 비견겁제가 반드시 있어야 돼요. 근데 그 드라마의 엔딩은 대부분 안 좋게 끝납니다. 그런 거 있잖아요. 막 남자 애인 관계인데 돈이 엮여가지고 분명히 끝난 사이인데도 돈 때문에 계속 만나야 되는 경우가 생긴다던가 혼랑 빠져가지고 내 전 재산이 털린다던가 사기를 당한다던가 이런 것들은 대부분 비견겁제가 강할수록 그런 게 두드러져요. 그리고 금사빠 기질도 훨씬 더 강하게 나와요. 편인보다 더 강하게 사랑에 빠져서요. 내 모든 걸 다 털어서 줍니다. 그런데 비견겁제가 아주 적당하게 잘 돼 있다면은 내 지조와 내 신념을 유지하는 형태로 나타나게 돼요. 흔들리지 않는 거죠. 그래서 오히려 남자가 여자한테 의지할 수도 있어요. 항상 의지하지는 않고요. 때때로 의지하겠죠. 근데 남녀라는 게 그런 거잖아요. 항상 한결같을 수가 없잖아요. 언젠가 내가 힘들어질 때도 있을 것이고 상대방도 늘 힘들어하다가 어느 순간에 기대라고 이렇게 나한테 할 수도 있는 거고 그런 게 잘 되려면 어쨌든 인성하고 식상이 유기적으로 왔다 갔다 해야 됩니다. 그러면은 제가 발달한 여자는 어떨까요? 제가 발달하면 발달할수록 일간이 그 제를 감당하기 힘들수록 이거를 처음 보시는 분들은 무슨 말인지 잘 모르실 텐데 제 영상을 여러 개 보시면 나중에 이해하게 되실 거예요. 제가 강하면 강할수록 호구예요. 호구. 자기가 호구인지도 모르고 일방적으로 이렇게 호구처럼 살아요. 제가 강하면 강할수록 그거는 남자든 여자든 다 그렇습니다. 상대방한테 그러니까 주도권이 나한테 없다는 소리예요. 연애 상담을 하거나 내 연애사를 다른 사람들한테 얘기하면 야 너 바보같이 왜 그러고 살아 이런 얘기를 듣죠. 그런데 쟤를 다룰 수 있는 역량만 갖추면 돼요. 그 기본적인 역량들이 비견겁제가 나름 지지해서 잘 돼 있다거나 아니면 식상이 강하다던가 인성이 강하면 돼요. 그런 것들이 발달이 잘 돼 있을수록 쟤를 다룰 수 있으니까 쟤를 다룬다는 거는 내가 처한 상황을 주도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강할수록 호구가 되는 이유는 내가 처한 상황에서 자꾸 끌려다니니까 호구 같다는 거예요. 그게 뭐 돈을 많이 쓰고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요. 그 상황에서 내가 주도를 할 수가 없고 항상 끌려다니는 입장에 있기 때문에 근데 제가 강하다는 건 뭐예요? 쟤는 일간이 극하는 거잖아요. 내가 주도해야 된다는 소리예요. 제가 잘 되어 있을수록 사실 지금 제가 얘기하는 게
연애에 관련한 것이지 결혼 관련해서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재관에 대해서는 크게 얘기할 게 없습니다. 그냥 연애를 보고 싶으시면은 비경 겁재, 식신 상관, 정인 편인 이것들만 봐도 어느 정도 견적이 나와요. 어떤 형태로 사랑을 하는지. 재나 관은 그런 식신 상관과 식상과 인성을 쓰는 거에 대한 부수적인 정확도 같은 거예요. 인성이 발달한 사람들이 잘 받아들인다면서요. 상대방의 말을 잘 끌어낸다면서요. 신나게 한다면서요. 그런데 그 대상이 없다면 어떨까요? 내가 준비가 되어 있어요. 인성이 발달한 여자는 연애 준비가 항상 되어 있어요. 자, 그런데 관이 없어요, 사주에. 그러면은 준비가 돼 있으면 뭐예요? 관이 없는데 안 나타난다는 소리예요. 뭔가 이렇게 대상을 재미있게 해주고 끌어내줘야 되는데 관이 없다는 건 그 대상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연애를 하는 운, 인성이 발달한 사람들은 관운의 운, 관운에 연애를 합니다. 혹은 식신상관운에도 연애를 할 수 있어요. 정인편이 다 있으면 어떤가요? 아, 그러면 남자들 아주 빠져들어서 못 헤어나오죠. 정인편인이 있다는 거는 관을 어떤 형태로든지 다 끌어낸다는 소리예요. 낮에도 끌어내고 밤에도 끌어내요. 그래서 남자가 혹 빠집니다. 그런데 기본적으로 편인이 우선이에요. 혼잡이라고 하거든요. 혼잡은 흉신이 우선한다. 그래서 식신상관 있으면 상관이 우선하고요. 정인편인이 있으면 편인이 우선해서 작동하는 것처럼 되어 있어요. 가장 안타까운 사람들은 인성이 일간한테 제대로 에너지의 흐름이 일간에게 제대로 쏠려있지 않은 사람들이 가장 안타깝습니다. 왜? 분명히 인성이 있다는 건 내가 받아야 될 사랑이 있다는 거예요. 사주에 어떤 형태로든지 정인이든 편인이든 상관없이 어디에라도 있으면은 그건 내가 받아야 될 권리 같은 거예요. 그런데 이게 일간으로 향해 있지 않다. 뭐 일간에서 엄청 멀리 떨어져 있다거나 그 일간이 이렇게 인성을 끌어들이는 힘이 약하다 이러면은 내가 받아야 될 걸 못 받은 거죠. 속으로 한이 맺혀요. 애정에 대해서 뭐 굳이 남자친구뿐만이 아니라 부모님한테도 못 받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애정결핍에 시달릴 수가 있어요. 애정결핍이 되면은 채우려고 하다 보니까 나 좋다고 하는 남자는 다 만나거든요. 남자 보는 눈이 현격하게 떨어질 수 있어요. 내 사주가 인성이 좀 약한 것 같다. 주변에 반드시 물어보고 연애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것 외에는 사실 대부분 다 연애 잘하고 살아가니까요.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